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 자판기라는 그림책입니다. 조경희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쓰고 그렸고 노란돼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림책 중에는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이 그 여럿이 같이 읽기 참 좋은 책이에요. 글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본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휘리릭 아마 다 읽어버릴 거예요. 지식을 알려주거나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이 이렇게 글자만 읽어 내려가고 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읽으면 읽는 재미가 아마 배로 늘어날 겁니다. 엄마 자판기.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일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주인공 신우는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 엄마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어느 날 저녁 잠이 들면서 꿈인지 생신지 모를 엄마 자판기와 만나게 돼요. 공주맘, 피자맘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엄마들이 자판기 속에 숨겨져 있었고 신우는 이 모든 엄마들을 꺼내서 신나게 논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이와 이야기의 주제로 삼아볼 만한 깨알 같은 디테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 신우가 매일 아침으로 먹는 김밥. 엄마는 먹기 간편한 김밥을 늘 싸주시지만 신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에이, 또 김밥이야? 그러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김밥을 좋아할 거예요. 이럴 때 신우의 행동을 보면서 신우와 우리 아이와 비슷한 점 또는 다른 점들을 찾아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거예요. 또 우리가 먹는 아침 식사 메뉴만 가지고도 한참 수다를 떨 수도 있습니다. 신우가 엄마 몰래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몰래 핸드폰을 하는 것을 몰폰이라고 해요. 몰폰처럼 아이들만 알고 있는 은어나 줄임말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시간이 금방 간답니다. 이때 라떼는 말이야 같은 엄마 아빠 얘기는 좀 덜 하는 게 좋겠죠? 유튜브를 보면 재활용품으로 사탕볶이 기계를 만드는 영상도 많이 나와요. 사탕볶이 기계를 만들어 엄마 자판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거예요. 저는 택배상자 두께의 종이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진짜 엄마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있었으면 좋을 엄마를 포스트잇에다 써서 뽑아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핸드폰 맘을 아주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책에 나와있는 공주맘, 피자맘도 좋고 숙제를 대신해주는 숙제맘 같은 아이들이 직접 지어보는 엄마의 이름도 좋습니다. 제가 만든 사탕볶이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서 한쪽은 포스트잇, 한쪽은 초콜릿을 넣어보았습니다. 혼자 읽어도 재미있는 그림책이지만 같이 읽으면 단짝단짝 더욱 맛있는 그림책.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엄마 자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